오늘의 영상 이름 그대로 좀 방치된 제품들을 사용하여 메이크업을 해볼 텐데요. 베이스는 이거, 이건 그냥 샘플인데 지금 피부가 너무 약간 칙칙해서 핑크색을 덧대어주려고 그냥 이거 사용하겠습니다. 약간의 살짝 촌스러운 비즈 가지고 있는 핑크죠? 아 근데 나는 샘플들이 더 활용하기 쉽던데 뭔가 작고 이렇게 입고도 좀 편안한 느낌? 바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윤기랑 핑크빛을 줘서 마치 하이라이터 같아요. 최근에 피부가 항상 안 좋았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괜찮은 느낌? 치얼스. 오늘은 날씨가 약간 추운 날인데 약간 비가 올 것 같아요. 저는 집순이어서 차라리 비 오는 날 굉장히 선호하는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불편하겠죠? 다음은 파운데이션. 솔직히 핀미는 뭐 방치템이라고 할 수 없는데 왜냐면 요즘 좋은 아이템들이 나와서 진짜 진짜 안 써요. 그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걸 더 많이 써보게 되죠. 저는 아무리 비교를 많이 하니까. 근데 핀미가 약간 업그레이드 되었더라고요. 좀 더 촉촉해졌어요. 발림이 촉촉한데 마무리 뽀송하게 되어서 저처럼 건조하거나 예민한 피부에는 좀 더 사용하기 적합한 아이템이 되었어요. 컬러는 약간 핑크빛이 있는 아이템으로. 원래 전 뭐든지 파운데이션은 브러쉬로 하거든요? 근데 피부가 점점 마스크처럼 예민해지다 보니까 살짝 피부가 아프고 좀 그렇더라고요. 사실 브러쉬로 해야 모공이나 밀착이나 얇게도 잘 되는데 최근에 쓰고 있는 바이테리 퍼프가 약간 말랑한데 쫀쫀해서 가장 이상적인 퍼프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좀 많이 쓰다가 버리는 편인데 얘는 한번 빨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파운데이션 사용할 때 너무 경계가 지지 않도록 이쪽은 조금 갈수록 그라데이션이 되게 사용해줄게요. 확실히 핀미 오랜만에 사용해도 밀착도 잘 되지만 모공이랑 결 커버가 엄청 잘 된다. 오늘 이번에 지금 뉴트로 메이크업하게 된 계기가 원래 제가 그런 아이템들을 좀 많이 좋아하지만 제가 넷플릭스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아세요? 기묘한 이야기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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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좋아해요. 근데 그 배경이 80년대라서 제가 진짜 외골수거든요. 기묘한 이야기만 10번 이상 더 본 것 같아요. 지금도 보고 있어 심지어. 그 기묘한 이야기의 배경 컬러나 아 막 소품들 그런 것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빈티지나 레트로, 뉴트로 다 좋아하는데 좀 이번 메이크업 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저 넷플릭스 진짜 많이 보는데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지금 설국열차도 재밌게 보고 있긴 한데 너희의 모든 것, 무슨 상담소인데? 그럼 야한 거? 그것도 좀 재밌게 봤고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많이 돌려봐도 영어는 못 외우겠더라고, 대사는. 한국 대사는 외우는데. 이 팔자나? 눈깍? 파운드를 해준 다음에 오늘 파우더 진짜 귀여워요. 이거 원래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니스프리 노세반 미네랄 파우더거든요? 근데 패키지가 멘토스를 만났어요. 처음에 난 받고서 이게 원래 캔디인지 알았어. 근데 미네랄 파우더 원래 쓰거든요? 아, 근데 퍼프가 너무 귀엽다. 근데 향이 나요. 그 멘토스 이 맛이 나요. 포도향이 나. 영상 제 거 좀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 화장품에서 먹는 향 나는 걸 진짜 기겁하거든요?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파우더를 먼저 브러쉬로 얇게 깔아줄게요. 오늘 메이크업 자체가 유분이 절대 있으면 안 돼서 여기 있죠? 유분이 잘 올라오는 곳만 이 아무리 맡아도 익숙해지지 않는 먹는 향. 경극 메이크업 같은데? 이렇게 파우더로 다 잡아준 다음에 그냥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 볼게요. 어떤 제품보다 약간 섀도우 팔레트가 방치템이 많아요. 약간 처박템이라고 하죠?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에서도 섀도우 팔레트가 정말 많이 출시되니까 부피가 커요. 저의 특성상 저는 글리터 팔레트를 좋아하거든요. 해외 나가면 뭔가 많이 글리터 팔레트만 사. 처박템, 딱 봐도 처박템이죠. 글리터 친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해외에서 내가 신중하지 못하나? 아 이거는 진짜 샹테가이 너무 이쁜데 샹테가이 약간 인어공주가 생각나는 그런 팔레트? 컬러감은 진짜 다 이뻐요. 입생로랑 팔레트거든요. 진짜 너무 이쁘죠? 열어주면 얘도 다 펄이야. 어떻게 딱 하나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어서 얘도 초박템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걸로 지금 오늘 메이크업 못하죠? 오늘 처박템 웜톤 섀도우입니다. 굿톤 여러분 제가 안 쓰는 이유를 알 것 같지 않나요? 당근, 호박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얘를 사용해볼게요. 가장 먼저 라떼 이 황토색 컬러를 사용하기 전에 아이 프라이머를 한번 사용해줄게요. 아이 프라이머 제 영상에서 사용한 적 있나? 얘는 그냥 처음 발림이 약간 촉촉한 편인데 되게 빠르게 뽀송해져요. 근데 얘를 바르고 안 바르고 차이가 좀 많이 심하더라고. 되게 꾸덕꾸덕한 느낌이 아니라 진짜 안 바른 것처럼 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라떼 컬러. 긴장되네요. 얘 자체도 발색이 너무 잘 되는데 제가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발색이 더 선명할 거예요. 제가 타르트 섀도우 팔레트 좋아하는데 약간 외국 느낌이 많이 없어요. 약간 데일리로 약간 사용하기 좋은?
같이 엄청 잘 되죠. 한 번 올린 거, 여러 번 올린 거. 발색이 확 다르죠. 근데 가루 날림도 적어요. 이 아래 애교살까지. 다음에 코디 약간 붉은 갈색 이걸로 음영감을 줄 텐데 먼저 아이라인 쪽에서 위로 올라가듯 뒤로 퍼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게 방 사용해 줄게요. 그라데이션이 4개. 오늘 눈화장을 빡세게 해도 되는 이유가 속눈썹을 좀 풍성한 걸 붙여주기 때문에 이게 과하진 않을 거예요. 약간 물 빠진 줄색이라 해야 되나? 요 줄색? 애교살에다가 사용해 줄게요. 이런 거 사용하면 다크서클이 안 보인다던데? 중화돼가지고 컬러가 이런 느낌? 나 지금 이 컬러를 조합하면서도 스스로 좀 굉장히 어색해요. 워낙 이런 컬러는 안 사용해가지고 진짜 갈색에 쉬머한 골드색 섞인 그거와 피어사이드 이 컬러 믹스해서 아이라인을 물어줄게요. 오늘은 과감하게 끝을 빡 빼줄게요. 아 근데 진짜 컬러 발색이 너무 잘 돼서 그냥 내가 막 스치는 대로 발색되는 거 알죠? 나 프라이머를 괜히 사용했나? 그 프라이머 안 사용됐을 것 같아. 아이라인 좀 가늘게 얘가 여기 있구나 라는 정도만 들쳐 눌러. 그 남은 잔량으로는 여기 아래 언더에 살짝만. 오늘 뭔가 메이크업 완성하면 눈이 얼굴 반일 것 같아. 캔들 컬러, 그냥 캔들 기본 컬러예요. 이 섀도우 팔레트 자체가 되게 데일리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인데 이게 쉬머한 그냥 가볍게 사용하기엔 좋은 애교살 섀도우예요. 경계라인 항상 지켜주죠. 얘를 너무 위에 붙이지 않아요. 저는 뒤에가 막혀 보인 느낌이 싫어서 여기는 다른 컬러가 들어갈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약간 눈이 좀 시원해 보여요. 약간 80년대 생각하면 눈에 앞에 막 하이라이터 주는 느낌 알죠? 이게 선라이스? 약간 쉬머한 이런 하이라이터 질감? 손 왜 이렇게 검해? 그러니까 여기 약간 트여준 느낌? 웜톤 분들이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하는 팔레트예요. 또 방치되어 있는 아이라이너를 가져왔죠. 메이블린 뉴욕 제품이고요. 굉장히 잘 그려지는데 그보다 저는 검정색 라이너는 또 더 안 써요. 이게 빡빡빡 약간 이목구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속눈썹을 붙여줄 거니까 블랙 라이너를 쓰겠다는 이야기죠. 서로 너무 긴데? 들쳐서 안쪽을 채워준 다음에 여기 끝쪽에 픽싱이 너무 빠른데? 일단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오늘 속눈썹이 상당히 좀 길이 비하면 긴 편인데 저한테 짧아요. 제가 보통 분들보다 눈 길이가 많이 긴 편이어서 뒤로 갈수록 더 길어지는 속눈썹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막 붙여보도록 할게요. 약간 재단을 해놨죠. 이렇게 속눈썹까지 붙인 다음에 약간 여기 눈두덩이에 요 쉬머한 눈 중앙 위로 사용해줄게요. 진짜 이 팔레트 오랜만에 쓴다. 이렇게 해주면 섀도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요 아워글래스 브로우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얘도 약간 처박팀인 이유가 너무너무 진해. 흑발을 하지 않는 이상 잘 사용하지 않는 브로우인데 완전 매끄럽고 부드럽게는 잘 그려져요. 그래서 오늘 스크류 브러쉬도 예쁜 걸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거 너무 예뻐서 50개 주문했어. 일회용 스크류 브러쉬 얇게 얇고 길게 앞쪽은 쉐이딩할때 브로우 해줄 거니까 냅두고. 아워글래스 이거 찐 블랙 한번 써보고 싶다. 그냥 이제 외국인 느낌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눈화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오늘 눈이나 블러셔가 약간 웜한 계열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립은 너무 웜하면 저는 속상하니까. 여러분들 선블랙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그중에 추천템 하나가 이게 메이크업 포에버 립 블러셔거든요. 제형이 너무 부드럽고 포슬포슬하니 너무 예쁜데 제 사람이 진짜 이 크레용 타입은 사용을 잘 안 하게 돼. 추천은 하고 싶은데 뭔가 처박템이 되어버린. 그리고 되게 예쁜 핑크색이에요. 얘는 발색도 잘 되고 각질이 대뜸 적어요. 이렇게 가생이 발라준 다음에 오늘은 손으로 약간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이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지방시 립글로스예요. 처박템은 아니라 뭔가 예뻐서 항상 사요. 7, 8년 전에 공항에서 샀을 거야. 너무 예뻐서. 근데 지금 이렇게 리뉴얼 됐어요. 안 쓰는데 약간 유통기한이 지나면 계속 사게 되는. 얘 펄감이 진짜 리얼 신비로워요. 손등에 사용해도 약간 핑크랑 보랏빛 도는데 펄감이 미친 듯이 신비로워요. 약간 우주 느낌? 갤럭시 느낌. 근데 얘랑 비슷한 게 여기 스톤브릭에도 있거든요? 근데 얘 펄감은 예쁘진 않고 근데 얘가 약간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입술을 약간 도톰하게 되게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얘도 살짝만 믹스해줄게요. 어떻게 보면 케이스도 약간 되게 비슷하다. 근데 이 스톤브릭 컬러도 예뻐서 그리고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은근 가끔 쓰는 것 같아요. 짜란! 얘 타르트 제품인데 타르트는 그냥 넣어놓고 모셔두고 안 쓰는 것 같아. 코랄 브라운? 그런 컬러인데
근데 또 발색도 잘 돼서 그래서 엄청 발색 너무 잘 되고 컬러는 예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사선으로? 코 여기 사이도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제가 우리 빈님이 조명을 포기하지 못하듯이 저도 레어카인데 이 쉐이딩은 포기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처방팀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또 턱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이쪽을 잡아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멘트로 언니 리프팅 시술 받으셨냐고 그 댓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니면 이거 쉐이딩빨이에요. 제가 그래도 홈케어를 열심히 하는 편이긴 해서 나이에 비해 막 처짐이 많진 않거든요. 요즘에 쉐이딩을 되게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살짝 비워둔 이 앞머리 있죠? 이 베네피트 아이브로우 앞 컬러로 블렌딩해서 살짝만 잡아줄게요. 그러면 이제 옷이랑 머리 좀 해볼게요. 세팅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스카라 안 했어. 거울보다 마스카라 뭔가 허전한 거야. 그 집에 있는 그냥 안 쓰는 그냥 검정색 마스카라. 살짝 엉킨 듯 잡아주고요. 저는 속눈썹이 좀 짧은 편이어서 가짜로 페이크 러쉬 한번 그려줄게요. 3개 정도? 그럼 마저 다 하고 올게요.